뭐 특별히 찾으시는 거 있어요? 예, 남자시겐데요. 엘레강스하고 모던하면서 심플하고 아방가르드. 아, 외모시게요? 남편 되실 분한테 사드릴 건가 봐요. 예. 이건 어때요? 이게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건데. 이런 건 얼마나 하는데요? 12만 원이요. 그래, 돈 벌어서 뭐하냐. 이럴 때 써야지. 이걸로 주세요. 예. 엄마, 나 불렀어? 어. 저기 뭐 줄 게 있어가지고. 뭐? 저 이거. 어? 이거 뭔데? 봐봐. 어? 시계네? 어, 저기 너 시계 고장났다 그래가지고. 그래서. 야, 아무튼 고마운데. 야, 이거는 나 주려고 산 거야? 이거 비싼 거 같은데. 어, 저기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저기 라디오에 그 신혼일기 사연 보내가지고 당첨돼서 받은 거야. 신혼일기? 아, 근데 야, 저기 남자 너 시계. 그런 것도 쓰냐? 어, 나는 돈 되는 건 다 하잖아. 남자 시계 맞춰가지고 내가 찰 수가 없잖아. 그래, 아무튼 고마워. 내가 잘 찰게. 고맙다. 아, 진짜 민우야. 어? 있잖아, 이거 내가 줬다고 애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. 어? 애들 괜히 서운해하잖아. 그래, 알았어. 야, 앞으로 시계 볼 때마다 네 생각 많이 나겠다. 고맙다. 엄마한 번도 애매하네, 이렇게. 어? 야, 너 이거 새로 산 거야? 와, 저 승진 되게 급하네. 내가 고쳐준다니까. 아니, 엄마 그냥 그거 줬어. 근데 너 이렇게 노티라는 거도 하냐? 넌 안 그래도 생긴 게 느끼한데 너 이런 금딱지 차고 다니면 유부남인 줄 알아. 안 어울려, 그쵸? 그치, 아무래도. 그럼. 야, 너 이거 안 찰 거지? 응. 그러면 내가 이거 가져도 돼? 엄마, 어? 너 이거 노티나서 싫다며? 아니, 그거는 고상 네가 찼을 때 얘기고 나처럼 대충 뭐 엉망진창으로 생긴 애는 아무거나 찰 거야. 이렇게 돼 있어. 다음 때. 아, 양동훈 이 자식 돈 언제 갚을 거야? 이거 40만 원이 넘었어. 아, 뭐야? 뭐야? 왜 이래? 야광이다? 오바. 아유, 진짜 유치한 자식. 야, 멋있잖아. 이거 봐. 야광. 뭐 번쩍번쩍 빛나는 거. 오. 아, 도깨가. 아유, 진짜. 야광 없어졌다. 야광. 야. 어?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어, 이거 민호가 차게 싫다고 나 주던데. 어. 이게 방수대장이거든? 목욕탕 가서 같이 구경할까? 아유, 어디서 쌍둥이 보게 그래. 빨리 나가! 난 네가 싫어! 정말 싫어! 제니야! 제니야! 동님아, 제니 없어? 어, 제니 잠깐 나갔는데. 저기 민우야! 어? 저기 내가 준 시계 잘 가? 지금 몇 시야? 그게. 아유, 내가 아까 씻다 그냥 방에 그냥 놔두고 왔네. 야, 그 시계 정말 잘 가, 잘 가.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들어. 아, 좋아, 좋아. 그래. 그, 아, 난 지금 이제 가서 이제 그 시계를 다시 찰려고. 그래. 그래. 야, 아, 술 냄새. 야, 여기 그 시계 내놔, 시계 내놔, 시계 내놔. 아, 싫어요. 아, 줬다 빼는 거 어딨어. 빨리 내놔. 좋은 말 할 때 내놔. 야, 야, 너, 너 시계, 시계 어땠어? 야, 저, 그냥 잊어버렸나 봐. 나 술 먹고 뭐? 손 씻으려고 그냥 빼놓고 왔나 보다. 야, 임마, 너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? 아, 어떡해. 야, 그거 오래돼서 누가 벌써 집어갔을 텐데. 어, 나 미치겠네. 야, 임마, 그거 경리면 경품 다 가지고 나 그냥 준 거란 말이야, 임마. 그런 거였어? 아,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미쳐요, 미쳐. 내가 아, 이거 경림이 알면 진짜 정말 서운해하는데 이거 어떡하냐, 이거. 어떡하냐. 이거 어떻게 해, 마, 너 때문에 이 자식아. 아, 나 진짜. 임마, 너 추운데 왜 나와 있어? 어, 그냥. 저기 사실은 경림아, 그 네가 준 그 시계 동근이가 한 번만 차보겠다고 해서 나 빌려줬어. 근데 이 자식이 그걸 그만 잃어버렸네. 야, 정말 미안하다. 이거 어떡하냐. 됐어 뭐. 어차피 마음에도 안 들었던 모양인데 뭐. 아니야, 왜 내가 마음에 안 들게.